크롱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늦은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요. 바로 오늘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야. 크랑. 하지만 못된 짓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데. 크랑? 크롱, 갑자기 무슨 청소야? 크롱이 갑자기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뽀로로! 안녕, 너희들 왔구나.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하기로 했잖아. 크롱은? 크롱. 산타 할아버지 책을 읽더니 저러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잘하는 거구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모여봐. 연희야, 우리가 이따 밤에 눈빛내지 마서. 시작하자. 크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랑. 이제 우리도 자자. 산타 할아버지 꼭 잘 때 오시거든. 하는 줄 알았더니. 어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루피, 너희 집에? 웬 불빛이지? 혹시? 가보자. 저게 뭐지? 고마 친구들이 이제야 잠이 드셨군. 이건 뽀로로 선물. 그리고 이건 크롱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숲속 마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